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지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이슈픽 주제 토크를 위해서 용어 네. 정리부터 법부터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인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도입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원의 3.4%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반면 의무 고용률 이상을 고용을 한다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고용을 실천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용 기회가 낮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고용 의무 고용률이 정해졌는데 현재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정해진 기준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국내 대기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가운데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에 그쳐서 민간기업 평균치보다도 낮았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런 뉴스는 저희가 해마다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떤가요? 네, 이 작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3%로 역시나 저조한 편입니다. 이 개별 기관별로도 미준수기관은 공기업 14개, 준정부기관 18개 등 159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모범 고용주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 네. 보면은 부담금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그런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고용 의무 이행 대신에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요. 이 5년간 100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에 납부한 부담금 총액이 6,491억 원에 달했습니다. 5년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501억 원으로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향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금을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좀 외면하는 현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좀 미진한 이유는요. 적합 직무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에서 1,000명 이상 대기업 중에 31.4%가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장애인 직무가 대개 비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복지나 아니면 단순 업무에 한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의무고용 이행만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복지 인력이나 이 단순 직무를 확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기업이 부담금을 내는 게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장애인 직원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뭐 화장실, 복도 등 이 편의 시설을 구축을 부담스럽게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뭐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직군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사실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근로자의 작업 현황 들여다보면 네. 좀 어떻습니까? 이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요.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뒤이어서 서비스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높게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직무가 단순 노무에 편향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넘어서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역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존에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실제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휴업과 폐업이 잇따르면서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우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문화 예술 분야 등의 일자리 확대를 좀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분야 일자리 기회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죠. 이에 따라서 이 장애를 재정의하고 장애 범주 확대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근로자 지원센터 세 곳을 올해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이 의무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대기업이나 또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전체 공공기관에 이거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네. 우선 장애인 고용 실적 평가를 강화를 해서 장애인 고용 달성률이 90% 미만일 경우에 최저점을 부여해서 실적을 0점 처리합니다. 기존에는 80% 미만 일 경우에 최저점을 줬는데 이 밖에도 이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이 종합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또 증장애인을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과 현원 제도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어렵게 고용이 된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직장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 직장 내 편견 때문인데요. 장애인이 직장 생활 내에서 겪는 애로사항 1위가요. 바로 따돌림이었습니다. 예, 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상담센터에 고충 상담을 한 장애인 근로자 350명 중에 75%가 결국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차별, 업무차별, 왕따, 뭐 갑질 등 직장 내 각종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장애인 고용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보면 다른 선진국들도 말씀하셨던 그 장애인 의무 고용제 시행 중인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보다 의무 고용률 적용 범위가 넓고요. 그다음에 기준도 높습니다.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기업에게 부담금을 가중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에서 6% 수준이고요. 2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특히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장애인 사업장과 하청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업의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무려 1,500배로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요. 이 미국, 유럽 이런 대기업일수록 고용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유는 앞서 짚어본 것처럼 기업 부담금이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 인식 수준이 한국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의 인식 개선까지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